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쫓아보세요. 감독님한테 인사 한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진모영입니다. 좋은 주말에, 좋은 시간에 극장에 와서 영화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반갑고요. 이렇게 동네에 좋은 공공 상영관이 있고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시고 자주 와서 영화 보시고 그러는 건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영관들을 아껴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영화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하면 사실 그 미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로 이제 좀 대표 수식어가 이제 돼버렸죠, 그죠? 그 미마 감독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올드 마린보이라는 그 아버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서 좀볼 때마다 좀 느낌이 많이 좀 새로웠는데요. 특별히 이 머구리라는 직업군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모스크바 영화제에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 노미네이트돼서 초청을 받았었는데요. 모스크바에 가서 들었던 질문들은 많은 부분들이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북한의 북자만 나와도 굉장히 그것에 빨려듭니다, 그냥. 모든 이슈가 그냥 다 사라지죠. 저도 모스크바에서 한국 시차 6시간 차이 나거든요. 9시 반에 그두 정상이 만나면은 저희는 새벽 3시 반에 텔레비전 앞에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상파 방송이 생중계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굉장히 잠도 오고 시간도 애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듯이 그 사람들은 북한 문제에 관련한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 아, 북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강원도 고성 청진, 아니 고성에 사는, 대진항에 사는 박명호 씨를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느 날, 니마를 촬영하던 그 마지막 시기에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아프셔서 거의 돌아가시기는 직전이었는데, 우연히 통영에를 갈 기회가 있어서 부산 가는 KTX를 탔어요. 근데 그걸 타서 KTX 타면 잡지 있잖아요. 그 잡지를 이렇게 쭉 펼쳤는데, 거기에 이 모구리 잠수부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잠수부들이 잠수병으로 너무 고생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 파란 큰그 잡지 양쪽 면에 사진이 다 실렸는데, 그 검정 이 잠수복을 입고 노란색 장갑을 탁 끼고 물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배전에 이렇게 팔을 걸친 다음에 헬멧을, 이 투구를 벗지 않고 탁 쓰고 있는 상태로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강원도 동해바다에 그 약간 아름답고 약간은 무서운 그 파란 바다가 착 펼쳐져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물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한 대가로 그는 두 다리의 자유를 받아야 해줘야 했다. 써놨더라고요. 제가 어리긴 하지만은 그걸 본 순간, 아, 이 머구리 잠수부가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상징이구나.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 돈벌이를 하러 가는 세계를 상징하는 거고 은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직장에 다녀도
돈, 그돈 월급을 벌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해서 나간 세계에 병이 들고, 아프고, 늘 피곤하고, 그러다 심지어는 과로사로 죽기도 하고, 이런 세계들이 우리가 가족들과 먹고 사는 인생의 세계인데, 그것에 가장 결정적인 강력하게 그걸 표현해 주는 세계가 머구리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냐. 근데 그걸 물속에 들어가야 식구들이 먹을 밥이 생기고 쌀이 생기는 그 세계가 이런 세계구나 생각해서, 아,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 이 잠수부들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해서 강원도에서 3년을 찍었습니다.